자,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로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 064-35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8월 26일 오후 4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참, 그동안 이제 현대로템이 이 하락장에서도 굉장히 좀 이제 견조한 모습들을 좀 보여왔어요. 사실 여기를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22,000원까지는 가지 않았고, 이 저점을 어느 정도 좀 지지라고 이 저점까지는 안 내려갔다라는 거죠. 일목균형표 선형스팬 라인을 좀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왔고, 이런 강보합, 강보합, 강보합 이후에 슈팅. 이런 부분이 약간 이놈이 호재를 가지고 있나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좀 이런 이슈가 좀 터진 것 같습니다. 현대차 수소사회의 비전 영향, 현대차 그룹이 수소사회 비전 최초 공개와 연관된 것으로 풀이되고, 이 상승이 현대로템 영향하고 있고, 이제 현대차 그룹 내달 7일 독일 뮌헨에서 개막한 국제 모터쇼 IAA 모빌리티 2021에서 수소사회를 메인 테마로 한 전시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런 이슈. 어쨌든 뭐 현대차 그룹이 현대로템 대주주죠. 대주주인데 이제 수소 쪽으로 이제 조금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이 고 모멘텀을 현재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탄소 배출권 뭐 요거 관련해갖고 이제 수소가 다시 뜨고 있죠, 요즘. 그렇기 때문에 뭐 수소 관련주들 요즘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현대로템 도대체 뭐몇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대북 관련 이슈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또 철도 모멘텀 그리고 뭐 방산 등등등. 하여튼 굉장히 뭐 로봇도 있고요. 웨어러블 뭐 굉장히 좀 이제 과거의 어떤 이미지는 철도라고 하면 왠지 좀 낡은 이미지인데, 최근에는 이제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이미지로 좀 변신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거래량이 멋지게 좀 터져줬고요. 지금 다시 단기 이평선이 이제 장기 이평선 60일선을 좀 골든크로스하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질 것 같고, 지금 요런 모멘텀이 충분히 이제 정 고점은 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증시가 좀 받쳐준다라고 하면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21선 정도 이제 지지를 보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자, 투자자들 한번 볼게요. 자, 투자자들 오늘 이제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네요. 외국인들 큰돈 들어왔네요. 외국인들, 기관들, 보험,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까지 해갖고 다들 뭐 지금 현대로템 기관들도 많이 샀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급도 이제 투자자들도 이제 오늘 많이 들어왔고 하니까 향후 좀 전고점 돌파 기대감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후 이제 저항 라인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지 라인 21선 정도 보시면 뭐 대응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로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희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보시기 전에 읽어보셔야 할 사항들 6가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에 대해서 이제 오전부터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을 알아야지 우리나라 이제 우리 증시에 있어갖고 이제 대응이 되겠죠. 자, 이런 일정들 이제 알려드리고 이제 9시 정각부터 해갖고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대응에 무리 없으시도록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무료 추천 종목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그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전별로 다운이 가능하고요. 이런 분들, 주식을 처음 접해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쏠리는 경향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테마주 리스트를 한눈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요거 테마주 검색기 많이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자, 뭐 오늘 이제 장이 반등이 나오니까 요번 주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